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태그 호이어, 모델은 아쿠아레이서 300, 세라믹, 오토 41mm입니다. 리뷰를 준비하기에 앞서 구독자분들께 여쭤봤습니다. 태그 호이어는 명품인가요? 과거에도 한번 논란이 되었었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이유는 단순히 조회수를 위한 어그로가 아니라 제가 2년간 시계 리뷰를 진행하면서 태그 호이어라는 브랜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했어요. 생각보다 매우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리뷰를 준비한 시점에서 348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 읽는 데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명품이 맞다, 애매하다, 아니다. 명품일 수도, 명품이 아닐 수도,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신 분들이 16%, 명품이 맞다, 명품이 아니다가 각각 50%, 34%입니다. 꽤 유의미한 차이로 태그 호이어를 명품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댓글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게시물을 업로드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반부에는 거의 대부분의 평가가 명품이 아니다, 태그 호이어에 대한 조롱에 가까운 댓글도 보이면서요. 그러나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명품이다라는 평가의 비중이 늘어나더니 결국 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태그 호이어를 명품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댓글 중에서 이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초기엔 명품, 중기엔 호구, 후기엔 애증. 제가 이번 리뷰를 기획한 이유도 이 관점과 동일합니다. 구독자분들의 도움으로 태그 호이어의 명품 논란을 결론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상 코멘트를 붙이는 건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그 호이어의 명품 논란은 이번 리뷰를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태그 호이어가 보여주는 본질적인 워치메이킹에 관해서는 아쿠아레이서라는 태그 호이어의 최고 인기 모델을 활용해서 조심스럽게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이버워치는 굳이 다른 요소들이 빛나지 않더라도 베젤이라던가 거대한 인덱스 브레이슬릿 케이스나 야광, 이와 같은 디자인적으로 화려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다이얼은 담백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트하거나 글로시하거나 단색이거나. 그런데 아쿠아레이서는 다이얼마저 화려함을 더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오메가, 아쿠아테라 같은 주얼리 계통의 스포츠워치에서나 볼만한 입체적인 스트라이프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쿠아테라의 그것보다는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부족합니다. 핸즈와 인덱스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우 적은 노력을 들여서 굉장히 큰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금이나 플래티넘 같은 고급 소재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복잡한 공정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고급 폴리싱이나 브러싱이 발린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나 눈이 부십니다. 가끔은 컴퓨터 그래픽 같아 보일 정도로요. 그런데 가까이서 인덱스를 보면 폴리싱된 네모난 두 개의 스틸을 이어붙인 게 전부입니다. 그 안에 야광을 얇게 채워 넣었고요. 블루 루미와 그린 루미가 섞인 야광의 양 자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그렇게 밝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어떤 시계보다 심플한 11개의 인덱스가 있을만한 위치에 있을만한 크기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커버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한 빛을 때려 맞아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 쓰일 만큼 발광을 해댑니다. 회사 동료 손목에 아쿠아레이서가 일에 집중을 못하게 할 만큼 계속된 눈뽕 공격을 해서 복수를 위해 이것을 구입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다이버워치에서 주인공은 베젤 인서트가 맞겠죠? 12각 베젤 인서트의 아름다운 밸런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로얄 오크에 필적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베젤을 덮고 있는 블랙 인서트는 세라믹 소재이면서 사파이어 소재의 느낌이 동시에 나요. 인서트 끝을 유하게 처리한 디자인 때문인지 실제 세라믹의 농도가 옅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서트 안쪽에는 다이빙을 위한 숫자가 인그레이빙 되어 있는데 마치 은색 라카를 채워 넣은 것 같네요. 이 숫자는 야광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바닷속에서는 읽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되고 이 콩알만한 야광 삼각점에 목숨을 걸 수 있을지 실전을 위한 프로페셔널이란 단어를 붙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봐도 베젤 디자인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이 얇은 베젤의 측면에 얼마나 많은 디테일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가 다이버워치에서나 볼 수 있는 깃털보다 가벼운 베젤 클릭감은 분명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41mm, 두께는 11.9mm, 러그 투 러그는 47mm, 러그는 20.5mm, 무게는 212g입니다. 케이스 디자인은 베젤의 디자인에서 이어집니다. 12각의 베젤이 로얄 오크라면 케이스는 노틸러스 같은 느낌으로 순화되어 있어요. 케이스의 두께는 고작 11.9mm로 굉장히 얇고
케이스백은 미드케이스 안쪽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얇은 두께감을 베젤과 케이스가 절반씩 나눠 가져가기 때문에 체감되는 두께는 수치보다 훨씬 더 얇게 느껴집니다. 러그 투 러그가 47mm로 생각보다 길어요. 베젤이 러그의 일부분을 가리기 때문일지도, 케이스 끝단에서 이어지는 굵고 뭉툭한 러그 디자인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 수치와는 다르게 체감되는 러그 투 러그는 44에서 45mm 정도로 짧게 느껴집니다. 체감되는 두께와 러그 투 러그가 매우 얇고 짧기 때문에 해외 시계 포럼에서는 이 41mm 아쿠아레이서를 여성용으로 취급하기도 하더라고요. 러그와 무게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태그 호이어가 받는 가장 큰 비판은 바로 범용 무브먼트의 사용입니다. 무브먼트의 비판에 관해서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어떤 브랜드를 평가함에 있어서 무브먼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비평의 잣대가 다른 브랜드와도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쉐론 콘스탄틴의 P56나 위블로의 클래식 퓨전, IWC의 마크, 소위 명품 시계에 편집되어 있는 많은 시계 브랜드가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현실적인 비용 문제로 인해 범용 계열의 무브먼트를 사용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명품 시계 브랜드가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되지는 않지만 유독 태그 호이어에게 이 비판의 강도가 센 것 같아요. 태그 호이어를 비난하는 게 일종의 밈이 되어버리기도 했고요. 범용 무브먼트는 생각보다 좋은 무브먼트입니다. 부품 몇 개만 뒤바꾸고 인하우스 무브먼트라 주장하는 요즘 시대에 100% 자체 제작한 완벽한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사실 어불성설이고 개선이 나 개조 정도의 수준을 거치면서 시간과 안정성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름만 인하우스 무브먼트들을 수백만 원이나 더 주고 지출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레이서가 고가의 인하우스 수준의 무브먼트를 탑재하는 순간 우리의 지갑의 두께는 훨씬 더 얇아질 겁니다. 칼리버5는 범용 무브먼트가 맞지만 태그 호이어의 손을 거친 부분이 느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셀리타 SW200 순정 무브먼트는 간혹 초침이 밀리거나 와인딩감이 거친 감각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칼리버5는 크라우니 핸즈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잡아주면서 시간 조정 구간에서 핸즈를 놓치는 구간이 없고 와인딩 감각도 무수정 SW200에 비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제가 과거에 불가리 옥토 솔로 템포를 구매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역시 에타 범용 무브먼트를 살짝 손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마치 모래사막 위에 보드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와인딩 감각입니다. 태그 호이어가 브랜드가 가진 네임밸류나 가격대에 비해 브레이슬릿을 꽤 잘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물론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사이에 약간의 유격, 링크와 링크 사이의 흔들림, 부실하게 구성된 버클, 이렇듯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무식한 수준으로 접히는 브레이슬릿과 종이처럼 구겨지는 링크의 디자인, 적당한 수준의 마감은 어떤 다이버워치의 브레이슬릿보다 좋은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연식이 오래된 9세대 브레이슬릿이고 신세대의 브레이슬릿은 더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터피스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